옆에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 보고 빈자리 좀 채웁시다.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고 하니 지난 목요일 날 어느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도소장과 함께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 간판 스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타가 뭔가 했더니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예요. 그게 무슨 소리길래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 신갈에 있는 모 교회 보니까 그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교회인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와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화강교회와 함께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렇게 소개할 만한 교회는 아닐 텐데 그랬더니, 아 목사님 진짜예요. 그 주보를 입수했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 이름 우리 소개한 교회는 목회 잘하는 교회예요.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한 4,500명 된대요. 엄청난 성장을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일도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 그 주보를 갖고 와야 했는데 그런데, 아 오후에 카톡에 하나 딸랑 왔어요.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데 진짜더라고. 30년 전에 기도한 게 이제 응답이 왔더라고. 내가 30년 전에 수원 이 권선동 땅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고 누구 하나 배경도 없었고 교단 배경이 있길 하나요? 학교 배경이 있길 하나요? 인물 배경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서 맨 땅에다 헤딩하듯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의 후배들이 이 지역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어느 교회하고 같은 교단이냐고 그러거든, 수원 명성교회하고 같은 교단이라고 이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그게 30년 만에 응답으로 왔더라고. 할렐루야. 사람은 제 것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애쓰지만 여기서 이렇게 성가대요. 여기 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수원 명성교회 가서 연주한다, 수원 명성교회 성가대원이다, 자기 스펙이 좋아지, 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김주선이? 네. 이 양반이 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좋은 학교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지휘자냐? 아 수원 명성. 아 그러냐고. 그 사람은 이름이 무명하면 아무리 지휘한다고 해도 그 어디 있는 교회냐고 뭐 이게 답답하죠. 이거 참 어떻게 교회를 들여다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자긍심이라는 게 가질 수 있는데, 사람은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거예요. 기분 잡치면 못 살아요. 근데 기분이 나면, 흥이 나면 모든 일을 우리가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잠재 능력 속에 막 이게 지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부족하지만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연세 많은 노인이 앵무새를 길렀는데 이 앵무새가 아주 똑똑했대요. 할머니가 앵무새를 훈련시켰습니다. 끈 두 개를 발목에 묶어놓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을 시켰는데, 그래서 왼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고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잘했대요. 여러분보다 낫죠? 뭐 안 보고 할 사람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운에 딸려서 막 이렇게 딸려가지 혼자 세워놓고 길유선 집사님 여기 나와가지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글쎄요, 사도신경 못 외울 사람 많아요. 그냥 잊어버렸다가 끊겼다 옆 사람 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이 앵무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렇게 잘 외웠대요. 하루는 신부님이 그 집에 방문했는데
신부님한테 자랑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앵무새는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왼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정말 영리하네요. 그러면 두 발을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앵무새가, 야 이 바보야, 두 발 다 잡아당기면 넘어지지. 이렇게 똑똑한 앵무새였대요. 오늘 본문은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와 수모와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본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번 본때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 악한 대적들에게 본때를 보여달라, 이런 기도예요. 저주악담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목회하면서 가끔 교회를 씹는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화딱 지나서 저주할 수는 없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본때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본때를 보여가지고 그렇게 씹던 사람이 납작해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아, 아니라고, 난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아니라고, 목사님 사죄하러 왔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까지 30년째 교회 해오면서 교회 씹다가 혼쭐 난 사람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목이 뭐냐면 교회 사랑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냥 미리 한번 하지 뭐, 예고전으로 옆에 사람 보고 교회 사랑합시다, 목사도 사랑합시다. 아니, 목사가 겸손하게 목사 그러면 여러분은 님자를 부지한테 저도 따라서 그냥 목사 사랑합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도찐 개진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님 본때 좀 보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올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리쳐 호소해도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건지,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렸는지 포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반응일 때, 이때 우리가 자칫하면 마음 상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시지 말고 좀 제발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제발 좀 뭐라고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대적들은 강성을 하고 득세를 하고 이러니까 시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자고 계시지 말고 좀 뭐라고 좀 말씀 좀 하시고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된 표현은요, 당시 시인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을 맞고 있었는가, 또 하나님의 침묵이 시인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으로 다가왔는지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사실 불의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핍박과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 강하게 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대적들은 더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아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안 와야지.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어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더 거세게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이 힘들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몰아넣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가 정말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사업이 위태위태해요. 직장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사에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우하고는 살지만 곰하고는 못 산다. 여성분들이 여우같이 좀 여시스러워도 좀 밝고 좀 이렇게 살갑게 해야지 이건 곰투가리 같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도 없어. 입고 땀물고 묵비권 행사하면 이런 곰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자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여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곰들 많으네.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남편들이 하루 일과에 지쳐가지고 어깨가 축 쳐져가지고 들어오거든. 거기서 그냥 알랑방구를 끼면서 살랑살랑하고 남편한테 그러면서 뭔가 좀 애교도 부리면서 아 이런 여우 같은 아내하고는 살지만 곰 같은 아재 이거 살기 힘들어요. 오늘 곰이 변하여 전부 여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와 교제를 단절해 보신 것 같은 때에 성도는 가장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탐험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도록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은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모든 우주 역사가 돌아가지 인간의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시간표를 정해놔요. 12시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시에 시간표를 맞추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시끄시끄시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온 소리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요.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제자들이, 이놈아, 조용히 못해?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그러면서 구박을 해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질렀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시하고 못 들은 것처럼 지나가다가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주님이 무지합니까? 전지전능하시 다 아셨어요. 바디메오가 있는 것도 알고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러다가 이쯤 됐으면 됐다 싶으니까 불렀습니다. 주께서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졌어요. 그 믿음 보면 벌써 준비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옷은 얻어먹는 사람의 신분증과 같아요. 남나게 입고 불쌍하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고 이래서 한 푼 두 푼 동전을 구하는 사람인데 벗어던졌다. 내가 더 이상 예수 만나면 이 겉옷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벗어던졌다. 이제 주님만 만나면 내 인생은 바뀐다. 문제는 해결된다. 내 일생에 이 보지 못하는 눈이 뜨여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주님 만나,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넋두리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뛰어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또 범죄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죄 지은 사람들 침묵하고 계셔야 반성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고 또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망령된 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망령된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욕구, 내 욕망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즉각 즉각 응답을 해주면 이 망령된 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험과 환난의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먼저 원수의 궤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2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모한 이방 세력은 하나로 연합을 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저희를 끊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전략 목표였어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아수로 6개 나라가 이 이방 세력이 막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위협하며 그러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대적하여 최선을 다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타협이나 항복은 생각조차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쉬워요. 믿음 생활하기 적당히 세상과 짝을 짓고 타협하면 쉬워요. 그래서 군불 뗄 걸 떼고 또 마실 거 쌀썩은 물도 넣고 뇌물도 주고받고 적당히 이러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정직한 영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는지 몰라요. 고난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을 뿌리치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몰라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박해받고 하는 건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연합세력은 사탄의 왕국을 뜻합니다. 지금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치고 훼파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라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라도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이방 세력을 주의 원수로 표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만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곧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여호와를 공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과 이사야 49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훼파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확장되면 어둠은 자연히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영인데 이 어둠의 영들이 거룩한 빛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길을 쓰고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빠져나가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래서 악한 영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영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녀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귀 좋아하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탄의 세력화에 있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멸망이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는 9절로 18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방 세력과의 타협이나 굴복이 절대 있을 수 없기에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들 이방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을 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적의 총에 맞는다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치지 못하면 사탄에게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공격받고. 그러기 위해서 무턱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인 전세면에서 이방의 연합세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훨씬 강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어제도 회의하다 잠깐 들었는데, 뭐 여기 노상 저 차 세워놔요. 사람들 자기들은.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개구리 주차처럼 걸터 타고도 종종 세워놔요. 뭐 버스베이에 관광차들도 다 갖다 세워놔요. 그래도 시비 안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3부 예배 때 좀 복잡해서 차 좀 어디 서툴게 잘못 세우면 금방 전화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주차단속 가라고. 이건 영적으로 된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명성교회 잘 되는 걸 마귀가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괜히 배 아픈 거야. 마귀가 제가 쫓겨날 거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막 명성교를 갈궈야 되는 거야. 그냥 갈궈. 갈궈서 못 되게.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수작들의 괴계예요. 마귀의 괴계. 사탄의 꼭두각시들인 그들은 세상에 재간 있는 자들을 다 동원해요. 정치 세력까지, 정치 권력까지 다 동원합니다. 5절 말씀처럼 적들의 단결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타락한 성도들은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행하는 일, 주의 종들과 성도를 공격하는 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과 빌로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의압하듯이 막 얼마나 결집이 잘 되는지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일을 도모할 때 모이는 장소나 비용은 서로 아끼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도 없고요.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이 악한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적들 가운데 다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뭐 에돔 뭐 전부 다 이게 에서의 후예들이고 전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거,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같이 두둔하고 지켜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영들의 수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곧 교회 원수가 되어서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진리에서 벗어나고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불신앙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런 자들은 사회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걸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불이익을 끼치도록 이런 짓을 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이탈한 자들. 이런 자들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자들 앞잡이가 되고 불의의 병기로 쓰이면 가끔 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막 말쟁이들 나와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이 개독교도라 이 지랄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 양심에 화인 맞았거나 악한 영이 꽉 찬 인간이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뭐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목사의 아들이 태어나도 그 따위입니까?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직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녀 교육. 그런 망나니가 나오지 않도록 똑바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자녀 교육.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의 유업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의 직책을 받고 교회에서 직함이 있는데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인간이 나온다면 될 일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합세하여 교회를 분열시켜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적대 세력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불평불만하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자꾸 이 적대 세력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하는 건 교회가 다 잘못이라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아무리 개떡같이 믿어도 이 개떡같은 신자들이 아멘도 못하네 이거. 나는 무슨 뭐 그 내각들 선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총리를 선발한다든지 이런 데 보면 지명할 때 그래도 자꾸 찾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니까 전부 기독교인을 뽑잖아요. 뽑는데 뭐 기독교인이나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고 또 안티들도 득세를 한다고요. 아무리 골라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저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나아요. 여러분 양심도 살아있고 가책도 느낄 줄 알고 죄를 죄로 알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귀는 불평불만자들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 명성께서 누가 불평이 많은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세는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배고파 굶주리는 사자가 먹잇감 찾느라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것처럼 누구를 삼킬까 이래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불평이 많나 불만이 많나 이런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그래서 이런 사람 가차없이 공격해가지고 그를 꼭두각시 만들고 앞세워가지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자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유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러면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겠어? 유목사 험 엄청 많아요. 문제 무지하게 많아요. 문제 투성이 목사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은혜롭게 받아주니까 지금 넘어가지 터집 잡아봐 못 견뎌. 여러분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은혜로 보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 그런데 은혜가 없어서 그 미운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면 다 못마땅해. 다 못마땅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팔자도 좋아. 이건 뭐 격주로 어디 외국을 다녀. 진짜 내 팔자가 상팔자예요. 뉴스가 좀 잘못 나왔는데 더 자세하게 나와야 돼요. 네팔이란 나라 가기 싫어요. 못 가본 나라도 아니요. 가봤어요. 세계 최빈민국이야. 최고 못 사는 나라예요. 호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인숙 같아. 비행기를 트랜스퍼 하는 것까지 가는데 총 17시간인가 가야 돼. 내가 허리도 불편한데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나 비행기 탔는데 자신 없어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꼭 가줘야 된대. 이번에 신문 방송 기자가 3명이나 따라붙고 그러는데 한 3억 정도 가지고 와서 구호 사업하러 가는데 거기 지진난데 구호 사업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한국교회 봉사단 뭐 간다 놀러 간다 이렇게 그냥 뉴스가 나오니까 아유 목사님 팔자도 좋아. 예수 믿어봐요. 나처럼 팔자 좋아지지. 잘 믿어봐요. 그래서 필리핀 있을 때 요청학교에 문자로 나 허리도 부실하고 비행기 타는데 자신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꼭 이번에 가줘야 된다고. 비행기는 몇 시간 갑니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4시간 30분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네팔까지 4시간 10분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도 그러면 뭐 9시간이 좀 안 되는구나 했더니 웬걸 잘못된 정보여서 정식으로 공문하는데 보니까 비행기 타는 것만 12시간인가 뭐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거 어찌 가야 되나 이 먼 길을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 비행기 탈게. 아 목사님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되죠? 돈 있어야 타지요. 돈 없어도 비즈니스 클래스 못 끊어요. 그것도 그냥 싼 티켓 싸구려 티켓 할인권 이거 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 불평불만자들 교회가 이쯤 컸으면 그런 거 구호 현장에 가서 구호 사역도 하고 다니고 뭐 선교 사역도 하고 이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지. 아유 목사님 보고 싶어 살겠는데 왜 그렇게 안 보이지? 주일날이나 열심히 봐요. 또 보고 싶으면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에다 찍고 다니면서 봐요. 불평하지 말고 아유 우리 목사님 허리도 시원찮은데 큰 먼 길 이렇게 선교 사역 때문에 구호 사역 때문에 또 가시는구나.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을 복 받을 거고. 아이고 목사님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하여튼 자기가 못 돌아다니면 목사 다니는 것도 시비 거는 거야. 맞아. 아니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비 굳이 한다고 집에서 안 오고 지금 뭐 저 수박 깨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사탄 마귀는 꼭 불평불만자만 찾아다녀. 누가 불평불만자인가. 그 사람들 딱 덜미를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숙덕거리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그 여우가 집을 허무는데 이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거 약한 영들 잡아야지.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 포도원을 허는 건 우리는 섣부른 공격이나 어설픈 방어로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생사 화복 전쟁 흥망성쇠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에 잡히면 유목사같이 시원찮은 것도 이렇게 크게 쓰여요. 어? 유목사같이 시원찮은 것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좀 모세가 잡으니까 홍해도 갈랐고 하나님이 반석을 이렇게 가리키라고 그러니까 반석 치니까 그냥 샘물이 나고 막. 우리도 하나님의 장중에 난 새벽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 나를 붙들고 써주시옵소서. 내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도 수양원 갔다가 못 올라왔더니 목사가 없으니까 금요일날 더 많이 모였더래.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가 좀 종종 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계신 줄 알고 왔었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안 나타나가지고 그랬지. 네팔 가도 이번 금요일날 새벽에 돌아옵니다. 밤비행기로 밤새도록 열몇 시간 타고서 돌아오니까 안심하시고 금요일 기도해 오세요. 이번 또 가면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금요일 새벽에 와요. 금요일 기도에 전 인도하려고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과의 이 사탄과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탄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대신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곧 오늘날 교회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시편 145편 19절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없대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처럼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그 구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반응을 보이셨어요. 와라, 뭐가 소원이냐? 보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라.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검불 같고 대적들이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적들의 역사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성경의 역사에 똑똑히 말씀했는데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에 보면요 기드온 300명 용사 앞에서 막강했던 미디안 군대가 초토화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소랑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사사 드보라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패망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한 거죠. 그 새까만 군대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명, 만 몇천 명이 지원한 걸 줄이고 그래가지고 300명 용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했는데 그냥 미디안 군사 다 멸절당했어요. 하소랑의 군대가 여사사 드보라의 기도 앞에 그들이 다 멸망받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불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불갑을 부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면 불갑을 여러분은 성공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불갑을 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7절의 약속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79편 13절 95편 7절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들이 이리와 맹수가 오면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줘.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결제를 받아요. 당신의 종 욥을 좀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야, 내 종은 절대 변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뭐 재산이 없어지고 몸에 건강 뺏기고 이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결제해서 하는 거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감당치 못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아마 이방 대적의 밥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사면 초과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는 그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은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원수들은 인간들의 강함을 보이고 강함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 앞에 굴복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호소하여 넉넉히 이김을 허락받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아랍 군대를 보고 막 그냥 겁나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영안이 번쩍 뜨였어요. 보니까 막 하늘의 천군 천사가 뛰고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늘 불안, 초조, 염려, 번민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늘나라의 세력,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이 땅에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끄떡하지 않고 그것들과 당돌하게 맞서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수염을 가게 범죄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거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자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마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만만치 않은 막강한 대적들이 버티고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불러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인 일인지 침묵하고 계시고 나는 점점 포로망이 좁혀오고 위협과 압박에서 멸망받을 것 같은 위험 속에 있을 때 적잖이 실망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와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로 사탄은 반드시 패망하며 멸망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